수된 고해해 사회승리시 지금부터 조선 전기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 왕이 직접 군대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궁궐호위군 사열례식 첩종인사를 거행 고자합니다. 왕이 직접 군대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사열하는 대열의를 행하는 군사의 식입니다. 또한 첩종은 호위군을 신성과 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심지어 조선 내 모든 무무백관들까지 무장을 한 채 대기 투록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길에 너나없이 참여하기 위한 큰 행사였습니다. 경판, 첩종을 실시하시오. 예, 분부받자마 첩종을 명하겠나이다. 아멘이요. 주상 전하 깨우소. 그리 오신을 지해 첩종의 명을 내시니 순원장은 표신이 없는 자의 궁궐 출입을 일절 금하도록 하라. 수종군은 첩종하라. To announce the declaration of 첩종. 신랑을 지나 공명까지 정렬하며 그 위용을 갖춥니다. 사랑을 받겠습니다. 군사를 바치해서 업무를 보았던 경포의 관우는 오일을 다스리는 조선부의 관우 한복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영성과 잘못됨이 있을 시 고치기를 꺼려해선 아니 될 것이다. 중상께서 첩종의 명을 내셨으니 대열을 행합신다. 비상 소집에 따라 참석한 인원과 명단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Officials check the number of people and weapons. 왕께서 진법 보시길 원하면서 깃발과 음악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무전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과 대치를 했을 때 깃발과 징, 북과 같은 악기들의 신호를 사전에 약속된 대로 사용해 일사불란하게 공격과 방어를 지시했습니다. 진, 퇴, 좌, 우를 한결같이 하여 훈련한 병법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명을 받들어 훌륭히 행하면 상을 줄 것이고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면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니 힘써 임하라! 우선 진법 수행에 앞서 필요한 무예를 연모할 것이다. 호위군 뒤로! 바로! 호위군은 하열하라! What?
일자진으로 합진한다. 원진은 토, 즉 극의 속성을 지녀 경계와 방어적 개념이 강하며 포위가 됐거나 적의 공격 방향을 예측하지 못할 시에 펼쳐볼 수 있는 수비 형태의 방어적 진법입니다. 전으로는 내금이의 원진을 깨뜨리기가 어렵구나. 그럼 이번에는 충순이가 활로 내금이를 공격해보라. 충순이는 활로 내금이를 공격하라. 저희는 결진한다. 대열을 갖추어라. 우리군 엉! 엉! 앞으로! 판의 생각엔 내금이 좌부와 우부 중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소? 우부 병사들이 들고 있는 장검은
칼날에 긴 자루를 더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대고 찌르기에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Stabbing enemies at a distance. 장剑适合划破并戳开远距离的敌军。 사부에 팽배수들이 올라왔군. 원형의 방패입니다. 팽배 is a circular shield. 军队前是防守敌军攻击的圆形盾牌。 팽배와 지멕스의 전투에 적의 공격에서 위협을 받는 날처럼 생겼다 하여 어늘도라고 불리는 무기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베고 자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지. 대도와 반개츠의 형태의 가다나데 적을 기리츠케르고도니 택시나 무기데스. 적에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서 근접거리에선 자루를 짧게 잡고 공격과 방어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봉수를 응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형에 따라 적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력한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Tang the spear is a powerful weapon that can be used to effectively attack and defend. 長矛能有效的攻击和防卫，是强有力的武器。長は槍のことで効率よく攻撃と防御ができる強力な武器です。
대표적인 군도로 칼집에 둥근 고리가 있어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니며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데다 작고 가벼워 좁은 공간에서 찌르고 뱉는데 아주 적절한 전투용 칼입니다. And also an effective weapon in tight spaces. 佩刀便于携带，有利于在狭窄的地方攻击敌军。 환도와 持ち歩きやすい 刀で 狭い 空間で敵を攻撃することに適した武器です。 실전을 방불케 하는 병사들의 대결을 통해 진법을 이루고 있는 각종 부위의 쓰임새를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금이 좌우와 우후 진영에서 가장 우수한 병사들을 사출해 1대1 대결로 승부를 내보는 건 어떻겠소? 삼봉 정도전이 군사 훈련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지은 소리 기비가가 있어 휘로써 지휘하고 기로써 응한다고 하며 장수된 자가 이것을 모르면 시기를 놓친다 했으니 징소리, 북소리, 깃발을 자세히 보는 것이 모든 훈련의 기본이라는 말인 것이오.
오늘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깃발과 북, 나발과 같은 악기로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듣고 일사불란하게 진을 짜고 공격하며 진, 패를 판단하였으니 참으로 가상하오. 하여 오늘 출중한 무예를 선보인 병사들에게 쌀 한 솜씩을 상으로 내리겠소. 앞으로도 군사 기강을 잘 다듬어 나라를 방비하는데 한시 소람도 없게 하시오. 선하 성이 아뮤카운 바이다.